해야 될거 까먹었을까 서희야. 응? 어쩌다가 이제 서희 몇 학년 올라가지? 5학년이지, 그치? 5학년이면 니네 학교에서 이제 저학년이라 그래, 고학년이라 그래. 고학년이라 그러지. 왜 고학년이라 그럴까? 초등학교 중에서 배우는 게 이제 중요하고 어려운 것들을 배우니까 고학년이라고 하는 거예요. 그쵸? 그리고 조금만 더 있으면 이제 초등학교 졸업하고 문자초등학교 다니고 있죠? 졸업하고 이제 어디 가요? 중학교, 아마 도성중학교 가겠죠? 그쵸? 여기에 가끔씩 보면 도성중학교 언니들하고 뭐 다른 구미중학교 오빠들하고 그런 거 봤죠? 그쵸? 그 언니 오빠들은, 공부를 잘 하는 편인데. 서희도 그렇게 해야 되겠죠? 그쵸? 그러면 선생님이 얘기하는 건 해야 돼요. 했습니까? 선생님 요즘 서희 보고 뭐 하라 그러죠? 쓰기 연습 좀 하라 그랬죠? 오케이. 안 하면 안 됩니다. 오케이. 그래서 베개는. 오케이. 서희야, 클래스 카드 그냥 공부하는 게 아니고요. 제발 듣고 따라하고 쓰는 연습도 해야 되는 거야. 소리 내어서 꼭 따라 해야 돼. 지금 해도 소리가 안 나오잖아. 왜 소리가 안 나오냐? 안 따라 하니까 안 나오는 거야. 베개 모른다. 왜? 그러면 소위 쓰기 숙제 내 줄까? 응? 그럼 거울은 미러 쓰는 방법은? 아이 엘엘 밀러야 밀러 R R B R R이 R 소리 O R mirror. Mirror. 선생님이 계속 말로 했는데 계속해서 이렇게 쓰지 못하면 선생님 서희가 선생님이고 내가 학생이라고 생각해. 서희가 나보고 선생님 보고 야 김기환이 너 숙제했어 안했어 쓰기 연습했어 안했어 근데 계속해서 안했어요 안했어요 내가 계속 그래. 그럼 서희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될것 같아 나한테? 어떻게 해야 될것 같아? 이 학생이 나중에 중학교 올라가서 후회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것 같아? 중학교 올라가서 막 초등학교 때 열심히 공부 안 하고 막 단어 밀어도 못 쓰고 베개가 뭔지도 모르고 이래갖고 후회할. 선생님은 너도 가르치지만 중학생도 가르치고 고등학생도 가르치거든? 그럼 초등학교 때 지금 4학년인데 뭐그 베개가 무엇인지 소리 낼수 없었던 학생이 중학교 돼서 어떻게 되는지 선생님은 다 알고 있거든. 한꺼번에 보고 있기 때문에. 그러면 네가 그렇게 후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는 뭔가 해야 될것 같은데 서희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될것 같아? 서희가 선생님인데 선생님이 이거는 꼭 해야 될것 같아서 이러고 싶었는데 안 하는 학생한테 어떻게 해야 될것 같아? 숙제를 내주나? 숙제를 내줄까요, 그러면? 알겠습니다. 자, 맞든 틀리든 읽어볼까요? 'Use the mirror to make sure that you look okay.' 오케이, 읽는 거 아주 잘했어요. 그다음, 텔레비전 쓰는 방법은? 오케이, 텔레비전 전번에도 못 썼고 이번에도 못 쓰는 거야 지금. 텔러 비전 오케이, 두개 지금 하나는 소리도 몰랐고 두 개는 쓰게 틀려서 총세개 틀린 거야. 텔레비전. 오케이, 우리는 텔레비전에서 게임을 보았다. 맞든 틀리든 읽으면 돼요. We watch it, the game on television. Watch it. 오케이, 그 다음엔 Living room 쓰는 방법은? 좋아.
living room이 아니고 living room이에요. living room. a living room. l u living room. 오케이. A가 이 소리 내진 않겠죠? I가 이 소리 해줘. li. 부입니다. V. live in, live, live, 응, ng가 응, living. 그 다음, room은. 오케이. living room. 오케이. 소파가 거실에 있습니다. The sofa is in the living room. 오케이. 벽장은? 벽장 또는 옷장, 이런 거. 다시 공부하고 오세요. 안 되겠다. 이래갖고는 그냥 시간 낭비밖에 더 되겠어?